살아있는 뉴스, 감각이 있는 뉴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IM 뉴스. 사령관팀 전희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화합의 한마당 축제, 다함께 굿세게 끝까지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탁별한 사산, 행복한 사산, 이별 사산을 시작하는 것을 210만 도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선수단 여러분과 또 시장 군수님들 비롯한 내외 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선수 여러분, 그리고 이 선수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이 대회를 이끌고 계시는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진심으로 제19회 우리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 19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기까지 우리가 넘어와야 했던 많은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억해봤습니다. 장애와 비장애가
또다른 편견과 차별로 더 이상 우리 모두의 눈에 벽이 되지 않는, 마음의 벽이 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로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5개 시군을 체육회를 이끌고 계시는 시장 군수님들, 그리고 체육회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충청남도가 장애와 비장애가 우리 이 지역사회에 우리 내부의 벽이 되고 차별이 되고 편견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 모두가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제안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충남도의 의장 이준우입니다. 시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 행사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저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야, 우리 전야제 이 행사는 유럽에서 하는 행사 못지않게 준비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이나 정신으로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개막식 현장에 IN 뉴스 임채나입니다.